Times. 깊은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깁슨 USA를 좀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깁슨 USA 첫 시간에 50th Plain Top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60th Plain Top 가고요. 그 다음에 저 이쁘네요, 뭔가. 네, 60th Figured Top을 합니다. 갑자기 스탠다드 59 스탠다드 리슈 갑자기 이제 커스텀 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요즘 컷샵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탠다드가 드물어요. 예. 네, 예전에는 깁슨 USA를 한참 하다가 가끔씩 컷샵한대. 한참 하다가 컷샵한대. 이런 식이었다 보니까 이 컷샵이 되게 그 희소성에서도 그렇고 어떤 퀄리티나 디자인 면에서 가끔가다 한 대씩 나오니까 와 하고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컷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USA 보기가 더 드물어졌잖아요. 오늘 되게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오랜만에 USA를 치니까 아 USA가 진짜 좋은 기타였구나. 맞아요. 네. 소리가 굴러 생각보다 컷샵이랑 USA랑 진짜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USA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조금 좋은 느낌이 나니까 야 역시 좋다 이런 여기... 느낌이었는데 지금 컷샵을 미친 듯이 하다가 USA를 들었는데 비슷해. 야 USA가 진짜 좋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컷샵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컷샵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때 막 그 헤비랠리 같은 경우에는 탐머피가 하면 거의 막 1600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400 언더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4배 차이가 나는데 사운드가 4배 차이가 나느냐? 절대 아니고요. 2배 차이가 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 뭐 좋아봐야 사운드적으로는 뭐 한 1.5배 안짝. 아, 안짝. 네. 1.43. 뭐 진짜 그 안짝이에요. 1.1에서 1.5 사이입니다. 네.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나머지 그럼 1000만 거의 지금 이거 거기 헤비랠리랑 비교하면 거의 1200 차이 나잖아요. 그게 다 뭐냐? 목재 그레이드인데 목재 그레이드랑 디자인인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건 목재 그레이드란 뭐냐? 목재 그레이드는 소리가 좋은 순으로 그레이드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목재 그레이드는 오로지 디자인입니다. 얼마나 결이 예쁘게 나왔느냐. 요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기타 빌더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드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아니, 아니죠. 어차피 같은 재질의 나무는 그 이게 중간에 가다가 비슷하죠. 나뭇결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소리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건 그냥 외관상 보이는 완성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A 그레이드, 마스터 뭐, 그레이드 뭐, 나오는 뭐. 그런 목재 그레이드가 소리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걸 인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기타를 사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결국에는 500이 넘어가는 기타들은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이 디자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인건비죠, 인건비.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USA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건 진짜 소리만 오로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비싼 기타에 아주 관리 안 된 중고를 사시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커스텀 샵이 아닌 일반 USA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지갑에 평화를 갖다 주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 중고가가 떨어지는 것도 다 디자인입니다. 결국에는. 아, 그렇죠. 소리가 나빠진다고 중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생긴 외관에 상처가 나는 게 중고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건 대부분 다 외관과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사운드를 원하신다면은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네.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새 어떻게 보면 커스텀샵을 너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컷샵의 사운드에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컷샵과 그리고 오늘 USA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니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은 50th Plain Top입니다. 50th를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걸 살펴보면요 얼마 전에 했었죠 50th Figured Top 했었는데요 Figured Top하고 2023년 11월에 하나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2월에 하나 했었는데 2월에 했었던 건 스탠다드 50 Faded이었고요 이거 너무 띄엄띄엄했다 300만원대 중반이었어요 네. 선생님 압축 스탠다드 저는 바지 사장이 해냈다는데 지금 이제 바지 사장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바지 사장이 아니게 된 지가 좀 됐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은 처음에 그 판만 깔아주고 네. 호련이 사라지셨어요 오 멋있어 네, 그 바지 락커야 아 그렇죠 정말 진짜 뭐 정말 이렇게 왔다가 깁슨을 재정비해놓고 사라졌어 아 네. 락커야 락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77.5가 나왔고요 50th Figured Top 같은 경우에는 79점. 오, 많이 나왔다. 선생님이 혈압 낮춘 깁슨. 저는 영마샬
기억나시죠? 역시 네, 마샬에 잘 어울린다. 영마샬. 네. 이렇게 드렸던 79점짜리 기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플레인탑입니다. 이게 커스텀 컬러로 출시가 된 건데 인버니스 그린하고 펄앤블루, 페란블루랑 스파클링 버건디, 카디널 레드, 에보니, 클래식 화이트 여러가지 네. 색깔이 출시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인버니스 그린 색상으로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쁜 색상 맞네요. 오늘 기타 가격은 382만원.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도 계속 380, 마지막 시간 60스는 409만원입니다. 다 피겨드 때문에. 거기서 거기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4.28kg. 두께는 50에 54 정도 탑이 보이고, 53이나 4 정도 보이고요. 81mm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인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웨이트, 릴리프, 논 안 들어가 있어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50th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예, 옐로우 버튼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테에게 43.05mm 너비의 너트 가지고 있고 스트링 게이지는 010 쓰고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평확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레스에 버스트 버커 1, 2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에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릿지는 ABR1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입니다. 오늘은 인버니스 그린 색상,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영마샬 말고 트윈리볼브에다가 진짜 사운드로 들으실 때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리치하고 거기다가 풀 테이스트. 네. 네. 그 깁슨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그냥 그대로 네, 납니다. 자, 리어 픽업. 자, 믹스 센터. 야. 이렇게 소리가 잘 납니다. 네.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 기분에. 좋네요. 네. 자, 프론트. 영마샬이다. 영마샬. 역시 마샬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찌그러지지도 않고 곱게. 야, 리어 픽업 이거. 와. 자, 센터. 야, 자, 듀얼리스트고요. 기름진 소리. 자, 레드락스.
야, 좋습니다. 네. 정말 좋죠 소리가. 네. 아, 이 가격도 이렇게 좋았지 참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백킹이 소리입니다. 백킹이 왕이네 왕. 네. 예. 자 코러스랑 딜레이를 좀 넣어서. 아유 좋다. 저는 오히려 막 그 기름이 너무 막 줄줄줄줄 안 흘러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가끔씩 이제 그 깁슨에서 이제 기름이 넘치는 그런 사운드들, 특히 이제 뭐 그 블랙뷰티 쪽이나 골든탑 쪽에서 그 그렇게 기름이 반이 넘어 진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론 아주 멋있는 깁슨 사운드지만 내가 쓸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다. 디자인적으로도 사운드적으로도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괜히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예. 진짜 스탠다드네요. 네, 스탠다드한 사운드가 납니다. 저는 마샬 게인토 너무 기대됩니다. 원래 영마샬이니까. 네. 영마샬이. 야, 좋다. 벌써 좋다. 기가 막히다. 마샬 게인톤 뭐 명불허전이네요. 기가 막히네 진짜. 아 진짜 좋습니다. 야... 속이 후련해지는 사운드. 380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1380만원 아닙니다. 네 1380만원 아닙니다. 이거 사세요. 아 이거. 이게 진짜 요새 1,000만 원이 너무 우스운이 기타 가격. 야, 예. 야 400만 원 언더에 와 축복 같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스탠다드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진짜 스탠다드네. 진짜 드릴게요. 스탠다드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운드는 필수, 렐릭은 선택 이렇게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필수입니다. 그렇죠. 렐릭이 내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게 반드시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렐릭이 나한테 있어서는 기타를 사는데 필수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올려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1,000만 원 넘기셔야 되는 거죠. 이제
좋습니다. 좋다. 이거 이 색깔도 좋고요. 하지만 나는 생각도 없는데 남들 산다고 렐릭을 무조건 사야 하는 건가? 렐릭이 결국에는 종착점인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똑같네요. 똑같네요. 이게 네. 대동단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운드에 지금 꽂혀서 해주고. 네, 총점 81, 평균 81이고요. 그때 50th figured top이 79점이었는데 이번엔 81점으로 오. 2점이 올랐습니다. 어디서 올랐냐? 사운드 1점, 가성비 1점. 네,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나... 야 스탠다드가 진짜 스탠다드네요. 좋다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괜히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깁슨 스탠다드라는 말이 생겨난 그때 이후로 거의 몇 년입니까? 한 70년? 50 몇 년도에 나왔어요. 네, 70년이 거의 지났는데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스탠다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0th Plain Top으로 가볼게요. 저것도 색상이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네. 저 클래식 화이트 커스텀 네. 컬러. 아, 이번에 오. 커스텀 컬러들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6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굿.